뛰면 손바닥이 조금 하늘을 봐도 돼. 이 손바닥이 위로 빠졌을 때 이렇게 좀 하늘을 봐도 된다고. 그래야 어깨가 빠진단 말이야. 이렇게 되면 이제 어깨가 안 빠져. 하늘을 봐도 된다고. 그렇지. 컷. 무릎이랑 팔이랑 같이 동시에 팔꿈치랑 무릎이랑 항상 정확히 동시에 나가야 돼. 동시에 쭉 셋 쭉 셋 끼고 손가락 끼고 이렇게 해서 턱 당기고 한 발 앞으로 얕죠? 밀어봐. 위로 쭉 뻗어봐. 한 마리 쭉 뻗어봐. 그냥 다시 무릎 펴야 돼. 더 발 더 벌리고 위로 쭉 공 보고 공을 봐야지. 공을 눈은 공 쭉 더 얕고 더 얕혀야 돼. 더 골을 봐. 더 그렇지. 그래서 한 방에 둘이 똑같이 이렇게 알겠어? 야! 더 얕혀야 돼. 더 무릎을 더 얕혀야 돼. 무릎을 팔꿈치랑 무릎이랑 같이 쭉 뻗어봐. 빨리 마지막에 할 때 잠깐만 마지막 할 때 여기서 팔을 쭉 뻗어야 된다. 이렇게 힘있지. 어?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. 이 힘이 안 생긴다. 마지막에 할 때 이렇게 딱 줘야 돼. 쭉 위로 제 더 빨리 뻗어봐. 제 마지막에 손모양 보고 손모양 이제 더 위로 쭉 위로 하늘로 손모양 하늘로 쭉 뻗어봐. 이제 더 뻗어 더 빨리 쭉. 안돼 무릎도 안 쓰고 무릎 체력 훈련 좀 해야 되겠네. 이제 원래 처음에 기분 내서 최대한 약해서 원래는 이게 좀 땅을 이렇게 짚고 있어야 돼. 짚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살짝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발이 나와 있어야 돼. 가지나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발이 나와서 다 중심 잡고 또는 근데 엉덩이가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. 바둑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. 바둑에서 주저앉잖아 지금. 또 주저앉아. 바둑에서 딱 돼. 미리 앉혀야 되니까. 예. 바둑에서 움직이면 안 돼. 내가 공을 받는 순간에 딱 멈춰야 돼. 근데 바둑에서 움직이거나 팔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. 받으면서 움직이면 안 돼. 받으면서 그냥 안쪽에 그냥 막아야 돼. 막는 데서 딱 대고만 있으라고. 아니 이거. 자, 쳐. 빨리 도와줘. 깨끗이 도와주지 마. 팔 놓지 말고. 뒤꿈치 떼고. 뒤꿈치. 왜 자꾸 하는 거야? 주저앉혀. 어? 네.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딱 멈춰. 이 발이 되든 오른발 왼발이 아무 쪽에 나와서 한 발이 딱 받으면 멈춰야 된다고. 근데 하면서 자꾸 주저앉잖아. 뛰거나